맛은 뇌로 전달되는 기억이다. 음식을 먹게 되면 제일 먼저 입에서 그 맛을 감지한다. 혀나 입천장 안쪽에 분포하는 미뢰 속 맛세포에서 단맛, 쓴맛, 짠맛, 신맛, 감칠맛을 감지하고 뇌로 전달한다. 그래서 우리가 단 것을 먹게 되면 맛세포에서 고삭신경을 통해 뇌의 시상합으로 전달돼 그 맛을 감지하게 된다. 특히 단맛 수용체는 혀뿐만 아니라 소장에도 존재하는데 당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G단백질 연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고 포도당은 소장 표면에서 포도당 운반을 담당하는 단백질에 의해 흡수된다.